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김천시 지대면 신평리에 있는 농막 주택부지 또 농지용부 만들 땅 산골 농장부지 할 만한 땅 참한 땅에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비가 와나니 저도 산 꼭대기는 지금 눈이 쌓여 있어요. 상당히 날씨가 쌀쌀합니다. 자, 우선에 우리 땅 현재 위치 감안 잡아보기 위해서 어디에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평리 동네가 하늘에 들여다보이는 언덕진 곳에 드러친 땅입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길을 타고 쭉 들어와 가지고 우리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지금 다리빨이 지금 설치되어져 있는데요. H빔으로 해 가지고 3m 폭에 도로 다리를 설치했다 하는데 3m 폭이 안 돼 보이는데 나중에 다리는 보강 공사를 조금 해야겠다는 거 참고하시고 우리 땅 다리 건너기 전에 1급수 또랑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1톤 포탄은 충분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리는 나중에 진입도로 공사를 보강공사를 좀 해야겠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폭이 좀 좁아요. 1톤 트럭은 들어가겠습니다. 튼튼하게 해놓긴 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한 1m만 더 넓혀가지고 그렇게 저 다리 공사를 해야 되겠다. 조금만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울다리를 제껴 놓고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1급수 또랑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비포장도로를 거쳐가지고 언덕진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톤 포탄은 충분하게 들어오고 농기계도 충분하게 진입 가능하다. 자, 오늘 소개할 땅으로 들어오고 도착을 했습니다. 인근에는 지금 밤나무가 한 그루 서가 있는데요. 물론 이 땅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밤도 따먹어도 되겠습니다. 자, 안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이제 준비한다고 똥꼬름까지 쫙 깔아놨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마을을 관망할 만큼 언덕진 곳에 들얹힌 오늘 매물입니다. 부지 면적은 805평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지역은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지목이 답이고요. 금액은 사장님하고 협의해서 저렴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토지가 동향입니다. 마을 방향으로 보고 있는 땅인데요. 마을 방향이 동향이에요. 동향. 정기 인입 가능하고 나중에 이제 농막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려면은 지하수 하나 파야 될 것 같아요. 우선에 그 전기만 넣으면은 인근 또랑에서 물을 양수기로 땡겨가지고 농업용수로는 활용 가능할 것 같은데 식수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하수를 하나 파야 되겠다는 거. 쭉 가보겠습니다. 위에는 나랑 농사 짓는 것 같고, 요 밑에는 밭작물 재배지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으차. 밭작물 재배지로 활용하고 있다. 장인은 뭐 심었노? 일단은 콩하이마면 콩, 들깨 뭐 이런 거 심었는 것 같아요. 콩, 들깨. 콩이다, 콩. 콩밭으로 작년에 활용을 하셨는 것 같아요. 저 앞에 고압선이 또 이렇게 있네. 고압선은 거리가 상당합니다. 까마귀가 뭐 저리 많노? 아이고야. 언덕지긴 언덕지죠, 그죠? 뷰가 정말 좋다. 지대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오늘 매물입니다. 굳이 앞자락에 축대공사는, 축대공사 하려고 하면 돈이 한두 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앞에 저는 뭐 완전 고물 갖다 놨나. 염소도 키우고 고물도 갖다 놓고 엉망이다, 그죠? 그 이 동네 땅값은 좋은 거는 10만원, 좀 못한 것은 6만원에 매매됩니다. 저 앞에 소축사 한 개 있고요. 저기는 염소 키우는 곳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고압선. 동네를 관망할 만큼 지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저기도 고압선이 있습니다. 자, 이것저것 다 따져서 금액을 사장님하고 협의해서 저렴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으로 보고 현장에 와서 내가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언덕진 곳에 들얹히긴 들얹혀도 주위 환경이, 공기는 맑아요. 공기는 맑은데 그래도 비가 살짝 오거나 하면은 저 위에 소축사에서 냄새가 조금 날 것 같고, 저 건너편에 멀리 있지만은 염소 막사에서도 냄새가 조금씩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으차. 자, 이 위에 따랑이 올라가면은 우리 땅이 하늘이 다 보이겠다, 그죠? 그죠? 우와, 저 까마귀 봐. 곤란한데. 까마귀가 수십 마리나 되는 것 같다. 자, 이제 나가보자. 위에 따랭이 이건 아닙니다. 밑에 따랭이
그 탭이 깔아놓는 요 땅이 오늘 소개하는 땅입니다. 동굴이야 이렇게 생겼어. 동글동글하게. 근데 김천시에도 이런 땅은 관리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경지정리 안 되어있는 논들을 왜 농업진흥구역을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 가네. 다른 동네는 다 관리적으로 풀어주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경북 김천시 지대면 신평리에 있는 언덕진 곳에 드러진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멋진 매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밤나무 이거는 이 집 달려오는 거 맞지 싶은데 주인장 사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보강공사 좀 해야 됩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물이 그래도 애버 흘러 내려온대.